결승만 진출하면 우승 보증수표 연세대 볼케이노. 그러나 그 아성을 무너뜨릴 무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숭실대학교 WSBC. 무서운 추격전이었는데 야 결국 이걸 따돌리고 연세대학교가 또 우승을 하네요. 경기가 끝난 후 진행을 맡은 쿠스프 스포츠 미디어 러너 양유영입니다. 2024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남자 농구 중부 지역 예선 결승전이 방금 막 끝났습니다. 결승전을 마치고 온 SSBC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1점 차에 아쉬운 승부를 보여줬는데 경기 소감 어떤지 이동 선수부터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마지막에 넣었으면 역전에서 우승할 수 있었는데 그 샷을 놓쳐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정창현 선수는 어떤가요? 네, 저희가 처음에 플랜을 잘못 준비해가지고 초반에 많이 밀렸었는데 그래도 다 따라잡은 경기를 놓쳐가지고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초반에 잘못된 플랜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혹시 잘못됐을까요? 저희가 원래 수비도 원래 2-3를 준비 왔었는데 이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대책도 갖고 와가지고 수비가 많이 깨졌었고 그리고 공격도 저희가 외곽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점수차가 났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4강전에서는 위닝 블락을 보여주고 이번에는 좀 아쉬운 그런 블락을 보여줬는데 네, 망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승리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고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파이널도 있으니까 네, 파이널도 준비 잘해가지고 네, 거기서 우승할 수 있는 저희 SSB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창현 선수는 지금 눈에 왼쪽 눈에 부상을 당하셨는데 경기 뛸 때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사실 평소에 고글을 끼고 농구를 하진 않아서 수비할 때나 뭐 슈팅을 쏠 때 많이 방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결선이 또 남아있는데요. 결선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아쉽게 준우승했지만 뭐 아까 창현이 형이 말했듯이 내가 저희가 잘하면 이제 이길 수 없는 네,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선에서는 꼭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 팀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승해보겠습니다. 네, 압도적인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SBC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쿠스프클럽 챔피언십 2024 남자농구 중부지역 예선 우승의 주인공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또 1점 차이에 정말 아슬아슬한 승부를 보여주셨는데 경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저희가 이번 대회 좀 고질병이라 하면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벌려놓고 매번 다 따라잡혀가지고 좀 어려운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결승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우승할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지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네, 유종현 선수는 어떤가요? 일단은 아까 먼저 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회전을 열 몇 개 정도 벌리고 좁혀서 클러치 이기는 거를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의 전술인 것 같아요. 뭔가 느낌상 이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기니까 좋네요.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네, 벌려놓는 게 아까 전술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모르겠어요. 벌리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약간 다들 좀 놓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플레이 하나 정도 세 개 정도 놨었고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스노우볼이 굴러서 이제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데 그래도 역시 어우볼 그 우승의 DNA에 있어서 그런지 그 발로 어떻게든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네, 주장님은 혹시 위기가 왔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상대가 저희보다 신장이 좋고 이러니까 탑에서 하이 쪽으로 하이에서 이제 로우 쪽으로 완전 컷하면서 들어오는 10번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한테 똑같은 그 장면으로 패스가 계속해서 허용이 돼가지고 벤치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먹히길래 아차 싶었습니다. 네, 유종현 선수는 4강까지 리바운드 32개로 전체 1위를 달성하셨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제 이 쿠스프 이외에도 농구를 주관하는 대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저를 갑자기 이제 대학교에서 3등 센터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곤란한데 했었는데 결국엔 약간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 보니까
제 3등 센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중부 지역에선 우승하셨는데 결선까지 통합 우승 가능할까요? 예전에도 저희 형들 세대에서도 통합 우승 많이 했던 만큼 이번에도 꼭 그 동반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결승에서 명장면이 있다면 각자 어떤 건지 하나씩 꼽아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김지훈 선수가 자유투수 하나 딱 흘린 그 순간이 저한테는 제일 명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딱 흘리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딱 그 플레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역시 그래도 선배는 선배구나 같은 나이지만 그래서 제일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주장님은 혹시 있다면? 3번 김지훈 선수의 슛감을 좀 잘 나타냈던 첫 쿼터 3점 엔드원 딱 나온 그 순간이 좀 머리에 남습니다. 네, 이제 결선도 남았습니다. 결선 각오 한마디 유종현 선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3년도까지만 해도 어차피 우승은 볼케이노에서 어우볼 했는데 그게 올해는 솔직히 좀 상반기 좀 꺾였었어요. 저희가 못한 것도 있고 아니면 팀적인 전략이 좀 안 맞았던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잘해서 다시 그 어우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우승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결선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선수들 만나봤습니다.